격투기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? 아, 동현이 형. 아니 별로예요. 아니에요. 김동현. 저는 진짜 동현이 형이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됐거든요. 너무나 격투기에 일단 선구자니까. 아, 그냥 먼저. 아, 다들 동현이 형을 우습게 봐도 저는 아 동현이 형 정말 아직도 너무 고맙고 멋있다. 뭐 다들 우습게 봐요? 네, 아 예. 요즘에 요즘에 그러더라고요. 네. 아 선구자라고요 거기서? 그럼요. 동현이 형이 없었으면 저도 없죠. 왜냐면 아직도 동현이의 UFC 그 통합 전적을 아직 깬 사람이 없으니까요. 동현이 형이 제가 알기로 13승 13승 네, 네. 하고 야.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6승밖에 안 했거든요. 예예. 예. 네, 저는 이제 임팩트로 승부한 사람이고. 네. 근데 둘이 말해.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. 예? 아 아니요. 체급이 체급 경기 체급이 다르면 안 싸웁니다. 네가 줄여. 제가요? 아니 저는 뺄 마음이 없어요. 저는 괜찮아요. 더 찌우더라고. 지금이 더 찌우는 찌였지. 아니 근데 두 분이 제가 들은 정보로는 방송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다고. 야, 처음 같이 오신 거구나. 네, 지금 정찬성, 김동현이 한 자리 방송에서 이렇게 찍히는 게 진귀하네. 처음 있는 일이래요. 와. 왜 그런 거야? 사실 저랑 찬성이 다 진짜 그냥 무명에서 격투기를 했었고 또 시합이 계속 있어요. 저도 시합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마주칠 그게 없었죠. 네.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?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? 개인적으로도 네, 제가 뭐 찬성이 뭐 결혼식도 가고 안 봐주려고? 잠깐만. 그게 어려워서 간 거 아니야? 아니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야 진짜. 아 진짜? 아 진짜 한번 얘기 들어볼게. 어떤 선수예요? 서로 개인적으로는. 아니 동현이 형이 잘 안 챙겨주더라고요. 아하. 동생이 얘기하면 팩트야. 봐봐. 봐봐. 나오는구나. 그럴 것 같았어. 방송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고. 그러니까. 그럴 것 같았어. 올 만도 한데. 내가 나도 내 목숨도 사실 누구 부를 그게 아니야. 목숨이요? 목숨까지 나왔어. 목숨까지 나왔어? 뭐 후배들에서 밥도 사주고 그래요? 아 그럼요. 동현이 형 저는 안 사줬는데. 동현아. 동현이 잘 챙기는데. 아 근데 찬성이가 너무 걱정이. 이제는 대스타라서. 아파서 그랬을 때 병원 갔을 때 전화 통화했니? 괜찮냐고? 그래 그건 해야지. 그런 건 해야지. 다쳤는데 야. 잘했다.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. 죄송하다 해야 빨리. 이제 앞으로 진짜 잘할게. 내가 진짜. 아니 나 진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동생인데 찬성이 워낙에. 알았어 둘이 한번 안아줘. 그래. 아, 진짜. 그래. 연락 연락해. 이쪽에서 아니, 너무 요즘에 너무. 야 이 그림 이 그림. 너무 그러니까. 보기 힘든 그림이었어요. 이쯤에서 마무리해야지. 더하다 울겠다 울겠어. 네네.